사찰의 배치를 가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근데 이 가람이 백제가람이야. 네. 굉장히 단순해요. 네. 막 층이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 있고 필요하면 옆에다 또 짓고 딱 펼쳐나가고. 사람들이 많이 와요, 계심사에. 근데 계심사의 무엇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나 좀 달라요, 다른 절하고.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기둥을요, 그 나무를 곧게 가공하지 않고 원래 나무의 모양대로 그냥 썼어요. 껍질만 벗겨내고. 기둥을? 네. 기둥이. 기둥이 배불룩 나와 있고 삐뚤빼뚤하고 그래요, 전부 다. 저는 그런 절을 본 적이 없거든요, 여기 말고는. 제일 그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게 범종각이에요. 범종각은 내 기둥 전체가 그 굉장히 밑에서 딱 올려다보면 범종각 자체가 범상치 않아요. 기둥이 휘었어요. 동종의 기둥이 휘었어요. 이 집 특이해. 하여튼 양 PD 이거 보고 가라 그래. 그 나무를 똑바른 나무가 아니고 삐뚤은 나무를 그대로 썼어. 여기서 이제 해탈문을. 아, 이게 해탈문이구나. 이 문을 지나면. 여기서 제일 유명한 부분이 저 부분입니다. 여기. 아, 요건 물이요? 요거예요. 이 보도 봐. 보도 삐뚤한 걸 그냥 썼잖아. 원 나무 형태 그대로 지금 해놓은 거잖아. 목재를 그렇게 쓴 절은 여기밖에 못 본 것 같아요.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휘어진 거는 저 없어요. 그러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면 괜찮은 거야. 아, 되게 괜찮아. 아니 뭐 그러니까 마치 선녀가 날아가는 것 같이처럼 느껴져요. 날아가는 것 같아.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? 한 무슨 큰 스님이 절을 지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돈도 모으시고 이렇게 시주도 받아오고 하려고 하셨는데 목수를 부르잖아요, 보통 대목을. 불렀더니 대목이 주변에 큰 절 하나 짓고 있어갖고 잘생긴 나무들은 다 거기에서 지금 거기로 갔다. 지금 공급 부족이다. 로컬한 나무, 이거 동네 나무 못생겨 보이지만 내가 한번 잘 만들어 보겠다. 해보면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. 스님이 고심하다가 빨리 짓긴 지어야 되겠고 자재는 부족하고 지어보셔 했더니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. 그래서 다 짓자, 이렇게.